이제 단추구멍을 만들어줄 부분까지 왔어요. 단추구멍을 만들어줄 때는 이네 코를 따로 뜨고,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코를 따로 떠줄 텐데, 아프리코스 가디건에 쓸 단추는 10mm 정도 되는 단추라서 미니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구멍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연결해줘야 되는 코가 이렇게 단추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코가 되었을 때는 가위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먼저 우리는 7코잖아요. 4코, 3코 이렇게 따로 떠주면서 이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왜 3코, 3코가 아니냐? 그 이유는 맨 끝에 오는 이한 코가 옆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가 앞쪽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길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첫 번째 오는 이 코는 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단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네 코는 그대로 우리 했던 것처럼 떠주면 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코 겉뜨기 해주시고, 안뜨기 코 걸러주시고, 다음 겉뜨기 떠주시고, 그 다음 안뜨기 코는 걸러줍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네 코가 됐죠? 이네 코가 되었을 때,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. 그대로 뒷면을 떠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아직 자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저 가운데 실이 안 보이실 겁니다. 저 당시 설명하면서 실이 얽히는 바람에 실이 잘려서 저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고, 여러분들은 저 실이 없는 게 맞습니다.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영상 뒤에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에서 더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겉뜨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. 그대로 겉뜨기. 또 나머지 떠주시면 돼요. 방금 겉뜨기 했죠? 그럼 안뜨기는 걸러야 하니까 뒤에 있던 실을 앞으로 또 가지고 오셔서 안뜨기 하듯이 또 찌르시고 거르기. 또 다음은 겉뜨기죠.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겉뜨기 또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거르기. 자, 그러면 이네 코만 지금 떠진 거죠? 그 다음 뒤집어 줍니다. 아까 똑같이 네 코를 또 동일하게 떠주세요. 겉뜨기. 걸르기, 겉뜨기, 걸르기. 자, 여기서 우리는 여유 있게 실을 잘라줄 겁니다. 구멍이 만들어졌을 때잘 숨겨줄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저는 꽤 여유 있게 잘라주는 편이에요. 잘라줄게요. 이제 나머지 세 코도 떠줄 겁니다. 방금 네 코를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, 그 다음에 한번더 왔죠. 그러면 총 하나, 둘, 세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나머지 있는 이세 코도 하나, 둘, 세번 왔다 갔다 해줄 겁니다. 그 다음 떠야 되는 건 겉뜨기죠. 자, 나머지 세개 중에 첫 코는 겉뜨기예요. 겉뜨기. 찔러주시고, 세실 가져오셔서 그대로 연결해줍니다. 연결하실 때 짧게 남는 실은 아래로 두시고, 길게 연결된 실은 위쪽을 가게.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그대로 걸어줍니다. 그대로 또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짧게 남은 실, 꼬리실 아래 두시고
이제 세 실로 연결된 실로 떠주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안뜨기죠? 안뜨기는 역시 똑같이 앞으로 실 가져오시고 그대로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셔서 걸러주기. 자, 그 다음은 겉뜨기죠? 이때 동일하게 몸통에 연결된 이 코와 연결해 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져왔던 실 뒤쪽으로 옮겨주시고 두 코를 같이 뒤로 이렇게 찌르셔서 겉뜨기 해줍니다. 자, 지금 한 줄 갔죠? 뒤집어 줄게요. 자, 방금 세 개 해줬던 거 한 줄 더 해줄 거예요. 자, 이제 실이 앞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쪽 방향으로 찌르셔서 걸르고 겉뜨기 하기 위해서 실 옮겨준 다음에 겉뜨기. 그 다음은 안뜨기 코죠. 뒤에 있던 실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걸러뜨기. 이제 다시 또 뒤집어 주셔서 그대로 떠줍니다. 자, 이번엔 겉뜨기를 할 차례예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줄 실 뒤에 간 거 확인하시고 겉뜨기. 아까 자른 실 때문에 조금 느슨해졌죠? 이게 잘라준 실을 당겨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안뜨기 코예요. 실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또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주기. 자, 그럼 또 역시 마지막 겉뜨기가 왔죠. 버튼밴드 앞면에서 마지막 남은 안뜨기는 아까 몸판에서 주워준 코와 함께 떠주는 코죠. 자, 이 실을 뒤로 넘겨주시고 자, 이 두 개의 코를 동시에 찌르셔서 이렇게 겉뜨기. 자,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. 우리가 총 7코를 뜨는데 4코를 하나, 둘, 세 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실을 끊은 다음에 나머지 3코를 하나, 둘, 세 번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구멍을 만든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이제부터는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야 구멍이 마감이 될 거니까요. 그럼 이때부터는 또 다시 우리 이전에 떴던 것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. 마치 우린 한 번도 잘라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 단 가보도록 할게요. 구멍을 만든 직후입니다. 자, 다시 우리 7코가 지금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죠? 그러면 다시 또 뒤집어줍니다. 자, 이제 똑같이 또 떠주도록 할게요. 우리 이렇게 뒤집어줬으니까 지금 버튼밴드의 안쪽 면이죠? 안쪽 면은 안뜨기 코로 시작하죠. 자,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실이 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안뜨기처럼 찔러주시고 또 걸러줍니다. 다음은 겉뜨기를 할 차례죠. 뒤로 넘겨주시고 겉뜨기. 자,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걸러뜨기. 이렇게 아까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우리 원래 뜨던 것대로 뜨시면 됩니다. 다음은 겉뜨기를 할 차례죠. 이 실을 뒤로 가져가서 겉뜨기. 실을 앞으로 가지고 온 후에 다시 안쪽으로 찔러 넣어주셔서 거르기. 또 뒤로 보낸 다음에 겉뜨기.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거르기. 또
뒤집기. 계속해서 똑같이 떠주십니다. 다음 구멍은 지금 이 코에서 만들어줄 거죠. 다음 구멍을 만들어줄 이 코, 바로 이 전까지, 이 전코까지 또 다시 똑같이 쭉 만들어줄 거예요.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.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겉뜨기로 시작해야겠죠? 겉뜨기 앞으로 가져와서 걸르기 다시 뒤로 넘기고 겉뜨기 또 앞으로 가지고 와서 거르기 겉뜨기 앞으로 가져와서 코 거르기 그러면 또 마지막 코 한 코가 남았죠? 몸통에서 가져온 코랑 같이 또 실 뒤로 넘겨주시고 두 코를 같이 뒤로 찔러서 겉뜨기 또 뒤집어줍니다. 자, 실 앞으로 있는 거 보고 안쪽으로 찔러서 거르기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다시 실 앞으로 가져와서 거르기 실 뒤로 가져가서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거르기 또 뒤로 보내고 겉뜨기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또 다시 뒤집어주기 이렇게 약간 구멍을 만들면서 너덜너덜하게 남은 실은 숨길 때 이 모양, 코 모양을 보시면서 숨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숨겨주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음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코 이전까지 또 똑같이 쭉 만들어주시고 올게요. 짜잔.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?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이게 뭐지? 싶은데 얘도 정리하면은 엄청 깔끔해 보일 거고 또 이렇게 딱 두고 봤을 때 이 깔끔함 때문에 아 정말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포기를 못합니다. 자 그러면 다음 구멍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아까처럼 네 코, 세 코 이렇게 나눠서 구멍 만들어 줄 거죠. 일단 네 코를 그대로 똑같이 떠줍니다. 조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. 자, 겉뜨기 안으로 해주시고 걸르기 뒤로 넘기고 또 겉뜨기 앞으로 가져와서 코 거르기 자,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네 코 왔죠? 이게 한 번 온 거예요. 그대로 뒤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겉뜨기 시작할 차례죠? 줄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또 겉뜨기. 또 실 앞으로 거르기 실 뒤로 겉뜨기 실 앞으로 코 거르기 다시 뒤집기 자 그럼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. 이제 세 번째 겉뜨기 실 앞으로 코 거르기 실 뒤로
뒤틀기, 실, 앞으로, 코, 거르기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, 둘, 셋 됐죠? 자, 이때 실을 잘라줍니다. 자, 잘라준 실 그대로 아래에 두시고 나머지 세 코 하나, 둘, 셋 똑같이 가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할 차례는 겉뜨기죠? 자,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이제 세 실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. 겉뜨기, 이제 긴 실, 짧은 실 아래로 두고 긴 실 잡고, 자, 이제 안뜨기 코니까 앞으로 옮겨주시고 거르기. 마지막 코, 마지막 코는 두 코. 이 몸통에서 따로 주었던 코랑 그 다음에 이 흔들 코, 버튼 밴드 코. 이 두 개를 같이 뒤로 찔러서 겉뜨기. 자, 이제 나머지 셋은 한 번 왔죠? 다시 뒤져주고. 자, 또 시작. 실 앞에 있는 거 확인하고 코 거르기. 자, 뒤로 보내고 겉뜨기. 앞으로 실 가져와서 거르기. 자, 이제 두 번째 왔죠? 다시 뒤집기. 자, 이렇게 느슨해진 건 잘라서 그런 거예요. 뒤에 이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한 번 더 나머지 세 코 해줄게요. 겉뜨기, 앞으로 가져와서 코 걸기, 코 거르기, 뒤로 가져와서 자, 마지막 코, 버튼 밴드의 마지막 코와 몸통에서 주었던 코, 두 코 같이 뒤로 찔러서 겉뜨기. 그럼 여기까지 구멍이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. 다시 뒤집어서 그대로 마치 자른 적 없던 것처럼 똑같이 떠줄 겁니다. 자, 실 앞쪽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코 거르기, 뒤로 보내고 겉뜨기. 다시 앞으로 해서 코 거르기. 그대로 연결해서 떠줄 거예요. 다음 코 겉뜨기. 앞으로 갖고 와서 코 거르기. 뜨기. 그 다음에 실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코 갈기. 자, 요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곳마다 만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까지 끝나셨으면 그대로 쭉 반대편 앞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에서 버튼밴드를 마지막 단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건 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. 한 코 이전까지 이렇게 버튼밴드 쭉 떠주시고 다시 뵐게요.